지금부터 멧돼지 포획 트랩을 설치하는 것을 시연하겠습니다. 먼저 낙엽을 적당히 멧돼지가 보폭 간격대로 낙엽을 걷어내 주시고 한 다음에 이런 포획 트랩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포획 트랩입니다. 포획 트랩이 이동하지 않고 경사지에서도 안전하게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뒤에다 이런 고리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하게 돼 있어요. 네. 조립하고, 요것은 밟으면 디딤판, 요것은 안전핀, 요것도 안전핀, 양쪽에 안전핀이 두 개 있고, 요건 먹이로 안에 향로를 대서 유인 통이고, 요것은 조임기입니다. 조임통. 여기에서 모든 컨트롤링은 여기에서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임통과 멧돼지가 걸리면은 이거하고 발사되면은 이것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것만 멧돼지 발목에 걸립니다. 즉 얘기하면 이건 총이라고 보시고 이건 총알입니다. 자, 이 부분은 멧돼지가 도망가지 못하게 어디든지 산에는 돌이 있든 나무뿌리가 있든 뭐든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게 걸리면.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건 이것은 스프링 장치를 해서 늘어났다 펴졌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걸리면은 이게 완충 장치 되면 이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부품이라든가 멧돼지 힘을 뺍니다. 이게. 그리고 이 닷은 제가 고안해낸 건데 어디든지 이게 포획트를 하려면 이 닷을 묶어야 돼. 묶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묶어요? 길게 무조건 다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안된 게 바다에 떠 있는 큰 유조선들도 조그만 닷 하나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고안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품화 시키는데 꽤 오랜 시간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특허가 출원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와서 직접 저 현장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닷은 아무 방향이나 그냥 던져놔도 돼요. 땅에다 이렇게 푹 박아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은 이 부분은 이게 경사면인데 여기다 갖다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푹 갖다 꽂아주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이제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하나를 초선했어요. 자, 두 번째도 여기 있죠. 여기다 초선했습니다. 그대로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급적이면 나무 같은 데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네.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것도 나무 같은 데 철철 있으면 그냥 걸쳐 놓으세요. 네. 걸쳐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멧돼지가 들어가면 어느 방향에 걸리게 돼 있어요. 멧돼지가 이리 올라오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놓습니다. 자, 그러면 나뭇가지로 이장을 해야 되겠죠? 자, 살짝만 덮어주세요. 이렇게 이장을. 네.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을 살짝만 이렇게 이장해주면 대신 이제 나무 뿌리가 이파리만 위주로 다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네. 이거 덮어놔. 이것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자, 덮어놔요. 덮어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덮어놓기 전에 안전핀을 떼야 돼. 안전핀. 안전핀은 이건 빠졌고 안전핀을 뺐고 자, 두 번째 다시 안전핀을 하죠. 자, 안전핀 안전핀을 이렇게
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짝 덮어놓고. 안전핀을 안 뽑으시면 안 됩니다. 작동이 안 되니까. 안전핀을 뽑지 않게 되면 아무리 미끄기가 와서 활기를 쳐들이 작동 안 합니다. 자,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자, 안전핀을 다 뽑았으면 이렇게 위장을 해주시고. 자, 위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 있는지 모르죠. 자, 자, 이게 안전핀입니다. 안전핀을 다 뭉치를 뽑은 다음에 자, 이제 멧돼지가 밟았을 때 제핀 안 제핀아 시험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은 제품 이름이 다 스톱입니다. 왜? 무조건 다 스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제핀면 절대 풀지 못합니다. 스스로 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한테는 안전합니다. 사람은 밟아도 사람은 그냥 엉키고만 있지 풀르면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화면에 사람한테는 이해가 없다는 걸 다시 또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멧돼지가 걸어갑니다. 걸렸죠? 이 끈이 이게 다시 안 옵니다. 다시 던져졌는데. 그럼 못 갑니다. 이제. 자, 그럼 이거 돌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멧돼지 발목입니다. 자, 이렇게 걸어오다가 예, 네, 잡혔어요. 자, 못 끌고 갑니다. 이 다시 대체해서 끌고 가니까 다시. 자, 그럼 세 번째 탁 타고다가 세 번째 네. 못 끌고 갑니다. 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빠지질 않습니다. 이게 멧돼지 발목이니까 안 빠집니다. 이래서 멧돼지가 멀리 도망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못 끌어올 필요가 없어요. 이 다다나만 있으면 됩니다. 네. 산은 어디든지 돌과 나무뿌리 어디든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멀리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트랩에는 GPS를 달아놓습니다. GPS 세대가 한 조입니다. 이거 다섯 대 세대가 한 조인데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30cm 간격으로 이걸 놓게 됩니다. 멧돼지의 보폭이 30cm라고 하니까 올라오다 걸치고 내려가다 걸치고. 그런데 멧돼지가 이곳을 한번 밟았을 때 튀는 순간 뒷발이든지 앞발이든지 같이 걸리게 되면 이렇게 두 발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쓰러집니다. 이게 양쪽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리 당기면 이리 가고 저리 당기면 발이 이렇게 돼서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멧돼지는 두 발이 걸리면 절대 이동을 못합니다. 누워버리죠. 그 근처에서 버리적거리죠. 왜? 이런 가시라는 게 양쪽에서 어느 곳에 걸릴 줄 알아요. 안 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고안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품 특허를 출원했고 특허가 진행 중, 특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허 제품으로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제품이 이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람이 안전하다, 밟았을 때 안전하다는 건 제가 직접 발로 실험한 것을 제가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